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5월 달로 정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느 달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한국에만 5월 달로 그래. 그러면 5월 달이 무엇인가 좋은 게 있다는 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겠지요. 영국에서 그 살기 좋은 데서 미국으로 건너간 믿음의 조상들, 미국의 그 조상들이 5월 달에 갔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못 만나봤을게. 메이라고 했을게. 그 달리게 묻기 그게 5월 달이더라고. 그러면 5월 달에 무슨 연유가 있어서 그래 5월 달 가정의 달로 정했느냐. 가정의 달 정한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보다 더 먼저는 우리 조상들이, 국어 선생님 아시면 대답하고 모르면 놔두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기기란 다 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그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가 나올 때는 벌써 가정의 달 위에 나왔어요. 그 짓구석이 아무래도 안 된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도 조상 때부터 해와도 안 돼서 가정의 달을 만들었는데, 가정의 달 만들고 대한민국의 이혼이 대유행이 되버려. 가정 콩가루가 되버려. 국어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없는 거 본 게, 가정의 달보다도 시조가 언제쯤 먼저 났는가를 모르는 모양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시조는 2조 시대 때의 시조고, 이 가정의 달은 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요. 가정의 달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어버이날이다. 저도 요 오는데 꽃을 달아가길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이 박목사요. 그러면 그 왜 왔었느냐? 천하의 나쁜 놈인데 이놈도 푹 삶아가지고 그래도 안에서 색을 만드니까 신품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로 나왔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받으시면 돼. 그렇게 더러우니까 쟤는 보지 마시고 이 말씀만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 하는 말씀이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잡술 음식이다. 신명기 신나는 8장 3절에 내려놨어요. 그러면 가정의 달 때문에 이 부족한 시간, 근데 참 감사해요. 나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 아주 나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들었던 게 이렇게 안 잊어져? 그래 시조를 여와서 이제 지금 한번 읊어봅니다만은, 그러면 이 시조 전에는 뭐가 없었느냐? 왜 없어요?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 봐야, 아무리 인간 따라가 봐야 거기 처음이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만들었겠는데, 이 가정 문제 없애는 길은 천지 창조한 다음에 부모가 죄지으니까 자식 세기끼리,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형제 우위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되버려요. 그러면 가정의 달 전에 부모 신보부터 고쳐라. 이게 하나님이 최초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귀신 들린 것처럼 뭐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성기라 우리 조상이 기꺽꺽했어. 지 신보 고쳐가지고 사람 대해서 자녀들 형제 우위에 있게 하고 효자 되게 안 만들고 지제는 덮어놓고 성기기란 다 해라. 너 주나고 나면 애달따 의하리. 지가 살아보니 그렇거든 저 부모한테. 자기 꼬라지를 하소연하는데 근원을 모르고 하니까 그 따오 시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 가정의 달 시조가 나오고 그 전에 무슨 공자, 맹자, 장자, 춘자, 옥자, 대한민국은 전부 자야지 뭐 그 바람에. 자야가 이러면 안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부모 요 죄 짓는 죄값 때문에 가인과 아벨 친형제지간에 한 놈을 죽이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 이거 바로 깨달으면 가정에 달 전에 부모 심보 고치마 돼요. 제가 왜 심보라고 했느냐. 마음은 귀신 종교도 마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얘기는 하되 양심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디도서 1장 15절에는 네 마음과 양심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녀 문제 누가 그랬냐? 부모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했고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 형제 우애 없다고요. 부모가 죄 짓고 회개하니까 형제 우애 없어요. 얼마나 죽이기까지.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요. 그러면 가정의 달 만나가지고 애들 보고 우리 조상들처럼 너 부모 살아계실 때 성길 거 다 해라. 죽고 나면 너 애달다. 의하래. 평생에 못 건진다. 그따위 소리나 그걸 그리라고 짓고 앉아서 그래. 여러분 지금 뭘 깨닫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생겼어. 근데 무슨 종교가 된단 말이요. 오늘 여기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괴롭혀요? 이제 아셨네.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괴롭혀 놔놓고 우리에게 만복권을 전부 다 가지고 생로병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무엘상 2장에 그분을 괴롭혀 놓고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 어디서 잘 돼? 여러분 부모한테 벌 받고 매맞을 짓을 해놓고 뭐가 잘 되길 바랍니까? 이거 달기 전에 바로 깨닫자 이 말이요.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요. 아버지 엄마의 죄값 때문이요. 그래 그놈을 해결 안 해가지고 자녀 불효자까지 만들어 놓고는 뭐 효도하라고요. 대한민국의 2조 시대 때 효자상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래도 효자 한 놈도 안 나오니까 상이라도 주가 효자처럼 만드는데 이 복음 깨닫고 본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놈도 대한민국에서 모범 가정 상을 받아 신문에 대서 특필 나고 뭐 자기 패도 받고 상장도 받고 다 했지만은 알고 본 게 그 놈이 천하 나쁜 놈이지 모범 가정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내가 받아본 사람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오늘 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못 사는데 왜 죄 안 짓고 있냐. 아담 하와 때 우리 원조상이 죄 짓는 바람에 집구석이 콩가루가 돼가 가정이 다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 깨지게 해놔놓고 그 원인은 찾질 안 하고 하나님만 괴롭히는 걸 자꾸 죄 짓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많이 괴롭힌 나라는 세계에서 거지같이 살고 그 세계 역사 딱 보세요. 왜 자녀가 그래 됐느냐? 부모 죄값 때문에. 왜 가정이 깨졌냐? 나의 부모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 설 때마다 이놈이 제일 나쁜 거를 여기서 고백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되느냐? 아버지는 용서,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로? 자기 비밀로. 그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괴롭히 놓고 그거 해결받는 게 하나님 비밀로 용서받으면 기억도 안 한다. 자 이렇게 좋은 소리를 써놨어요. 그러면 가정의 달 여러분과 제가 이 꽃 따라주고 오늘 짜장면 사드린다고 이 가정할 되나요?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부부가 안 편한데 뭐가 돼요?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부부가 안 편하면 자속 산사대가 자손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느 집이나 3, 4대 가면 그 집에 손이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족벌 보면 개파이다 이 말이에요. 의심스러워. 이게 혈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2조 왕실도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2조 왕실에서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자기가 없으니까 뛰나라고 뛰나야지. 원인은 내 죄다. 내 죄 해결하면 가정 자녀가 다 산다. 열쇠를 바로 찾아야 돼요. 열쇠를 바로 찾아야 돼.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자랑할 건 이거 하나뿐이다.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건 이거 하나뿐이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다 이 말이야. 왜? 그거로 오늘 가정의 달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로 자녀가 효자가 되고 형제 우애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거로 병들었던 자녀들이 치료가 되고 나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도 가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자랑하라 소리가
이 귀한 자랑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할 걸 딱 찾아보면 다른 종교는 흉내도 못 낼 걸 자랑했게. 여러분과 저 앞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 자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어느 귀신 들린 건데 십자가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 자랑하라 했는데 없어.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는 웃음은 영원한 웃음이다. 이 복을 받으러 왔어요. 이 복을 받으러. 이걸 가지면 다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자랑해라. 뭐 자랑하라고요? 주락하는 걸 어느 종교도 없어요. 주 자랑해라. 그 다음에 예수 자랑해라. 예수님은 뭐 다른 종교의 그 사람이나 뭐 똑같잖아. 그래, 같다고 보더라도 앞에 주는 다른 종교가 없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하나님 비밀이라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이거 하락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기시이거든.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믿음이요? 불신이요? 불신은 요한복음 심장 구절 믿지 않는 건 전부 죄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100% 지옥 가는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여라. 그러면 왜 내 앞에는 바로 이 십자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이거를 대신 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왜 죽느냐? 내 죄 때문에 나도 가정을 엉망으로 내 마음도 일심이 안 돼. 이중인격이 내가 귀신이 붙도록 해놨지만은 내 자식이 형제 우위가 없어 살인을 하고 거기서 아주 더러운 가정을 만들도록 내가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정이 콩가루 되고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지적해 가르쳐준 게 바로 이 복음의 첫마디 장세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뭐 시조가 문제다 뭐 가정의 달 누가 만든 게 그게 문제다 아니요. 발광치는 가정의 한 모습이지 근본은 창조 때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바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살인죄 짓지요. 형제간에 하나 죽이지요. 그 왜 그래요? 부모가 말씀 불순종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지금 어느 교회 돌아다니고 뭐하고 돌아다니요? 그러고 뭐 자식 잘 되라고요. 가정의 달 원수의 새끼 맹거로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달아줄 거예요. 이놈 단다고 가정의 달이 되고 행복이 온다면 자녀가 효자 되고 집안에 귀신이 떠난다면 이 꽃장사는요 그 희한한 사람들 다 돼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서 안 돼요. 죄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히서 안 돼. 안 되는데 이놈을 기억도 안 한다는 게 바로 밑에 붙었어. 멀리 갔다 놨더라면 차도 못할 뻔했지. 그러면 뭐로가 해결돼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가정의 달 없어도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찬송이 나오고 내 자녀들에게 전부 효자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거는 가정들이 모이면 나라가 잘 돼요. 세계가 잘 된다고요. 그렇게 어느 놈의 종교가 그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자랑하는 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 자랑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안 되려고 왔나? 우린 되려고 왔다 이 말이요. 나와 내 자녀가 살려고 왔다 이 말이요. 이 복으로 살자. 아멘이지요. 살려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했느냐? 아니요. 우리 산다는 건 밤낮 하나님 괴롭혀. 죄질 때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세계에서 제일 연문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다이아몬드 때문에 난 결혼식 때 못 받았다 어쨌다 잔소리 하지 마라. 너 죄질 때마다 네 마음에 죄진 거 힙이 파는 게 세계에서 제일 연문 다이아몬드라. 사람들마다 다이아몬드
죄 많이 지나면 원체 큰 놈가 있어. 막 힘이 파고 있어. 그 다이아몬드 다가 있으면서 뭘 많은 거 사달라고 난리야. 그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보배라는 게 뭐에서나 네 죄, 네 마음에 네 마음이 철판 같아도 다이아몬드로 하면 파이어. 제 기록하니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이아몬드가 제 기록한다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느냐? 내가 내 죄 지은 게 내 마음을 힘입어가지고 내 마음을 다 깨놔버려. 뭐로?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나 그건 나에게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주어.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로부터는 그 십자가가 내 거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대신 졌다. 예수님이 대신 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대신 전 이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결 열쇠를 찾아야 돼.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세요. 십자가부터 오늘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닮아져서 뭐 우리 아들은 잘 되겠다 천만에 부모가 회개 똑바로 안 하는 한 자식은 안 됩니다. 처음 인간 만든 다음 그때부터 문제가 바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 내 자녀, 나부터 행복하고 내 자녀도 효자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되는 길은 네가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다. 너는 죄질 때마다 나 하나님을 괴롭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내가 참고 기다림이 기다림이 그래도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끝장낼 수도 있으나 너와 너 자녀를 오늘 끝장내겠지만은 기다려가지고 너 효자 되고 너 부모 잘 생기고 집안 좋은 사람 되도록 내가 기다려준다. 그러면서 너 깨닫게 기회를 주마.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해결된다. 그러면 내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자리가 네 자리다. 그거를 대신해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게 일심일도가 십자가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몸 아프면 몸이나 고쳤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하면 돈만 좀 가지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는 건데 언제 이 십자가 관계 바로 되면 다 줘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십자가의 그 재앙 저주만 나한테 와있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십자가 진 일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고 해서 그 놈을 대신 다 짊어지고 여러분과 제 거 내 자녀 거 다 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보고 자랑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라. 그런데 한국에서 십자가 자랑 똑바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 뭘 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네 마음 일심이로 편안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든다. 그게 화평이다. 그 화평에 화자마 가지고 가화만사서이라. 가정은 이 화평만 있으면 만 가지가 다 잘 된다. 조상들이 그런 썼지만 되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전부 거짓말만 한 거지요. 안 되는 소리만 했어. 그 지금도 보면요 조금 배안니 뭐 똑똑하니 하는 꼴값하는 집에 가면 가끔 테레비에 그 집에 비추는 거 보면 가화만사 생겼는데 가화만사가 뭔데? 뭐 육아요? 꽃감이요? 뭐가 가화냐 이 말이요. 오늘 가화는 십자가상에서만 이루어져.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십자가 자랑해라. 왜 하겠느냐?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첫째 화평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게 십자가의 피다.
그런데 십자가 띠내고 화평도 안 돼. 화목도 하나님과 안 돼.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지 일심도 안 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귀신 신하라 까먹 소리나 하고 딴짓하고 앉았어. 내 마음 이중인격 100% 지옥이요. 내 마음 이중인격 자식 새끼 전부 부려요. 신명기 21장 18절대로 처절하게 부려 막심해요. 그래놓고 가정의 달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왜 부산제일교회는 가정의 달 끝까지 그걸 우스개기고 하도 안 하느냐? 안 맞는 소리 최근에 하도 안 되니까 가정의 달 만들어 놨는데 가정의 달 만들고 대한민국의 이혼이 얼마나 늘었다고요. 공공연한 이혼이요. 거꾸라지가 됐는데 뭐가 가정의 달이 잘 됐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조상했던 어버이 사라신 제 시조가 나올 때는 어쨌냐? 전부 그때도 이중인격으로 거짓말했던 게. 우리 조상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다 이 말이요. 거기 흉볼 게 아니라 되는 길은 부모 죄값 때문에 자식끼리 살인이 난 이 문제 해결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그러면 십자가 자랑해라 했는데 십자가 왜 자랑하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로 내 마음에 행복하는 근본되는 편안을 주는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이중인격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일심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일도 없는 건 신앙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가정 문제, 내 문제, 자녀 문제, 부모가 문제인 걸 모른다. 이거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 문제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 우리 아직 어려서 말 잘 듣는데요. 그럼 한국 조상들이 몇 살 되면 미운 몇 살이라 해요. 에이? 희 안 하네. 그거 어디서 배워서 그래? 미운 일곱 살. 그런데 성경에 미운 일곱 살, 하나님의 기업이 일곱 살 되면 미운 놈 된다 있습니까? 없어. 귀신 저들이 만든 소리요. 그러니까 4단계 얘기하면 자녀가 계속 효자요. 미운 게 없어져. 이게 가정의 달의 근본 해결 열쇠다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라. 왜 이 가정의 달에 이걸 자랑하라 하느냐? 이 십자가가 대체 뭔데? 십자가부터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뭔데 이걸 자랑하라 했느냐?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에게 가니 뭐 자랑합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식 잡아먹고 그거 자랑하고 앉았어. 여러분 앞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무수가 안전배 일으키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연평도 저기 보라 까라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저 뻔받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는 이 약속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이건 어느 종교도 없는 긴데 자랑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로 다 되게 돼 있다. 아멘이지요. 다 되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뭐 하는 자랑이 되느냐? 십자가부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 피로. 첫째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뭐예요? 그래요. 내가 이중인격이 일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안에서 4단계 회의한 안에서 내 마음이 일심이 돼버려. 일심은 걱정이 없어.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0절 그 단에 들어만 네 마음 일심으로 딱 만들어줘서 이중인격일 땐 이랬고 지랄까 걱정이. 2중만 해도 걱정인데 3중, 5중, 8중, 9중이라 귀신 숫자만큼 괴로운데 이놈을 하나로 만들어주니 이게 우리 조상이 말한 가하만사성에 근본되는 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화평 일심된 사람만 일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한 길밖에 없으니까 요리 가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쨌고 아니라 일도라 길이 하나 보이라 딱 만나. 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다. 화평되면 화목이 된다. 이 복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하나님하고 딱 만나죠. 그래서 일심일도가 100%죠. 하나님 딱 만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행복하고 일심 딱 되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행복을 팍 줘 비리. 그게 로마서 15장 13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대한민국에 주신 것, 이 비밀 주신 게 바로 일심일도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 비밀 4단계 해계가 내 마음을 일심을 만들어. 일심 되니까 편안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소유한다. 뭐로? 십자가로 돼요. 십자가 피로만 돼.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언제든지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나락하는 존재 죄 때문에 생겼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자식 가인과 아벨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다. 내 죄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는 건 십자가의 피, 다른 종교가 없는 이 십자가의 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이 일심이 돼서 화평을 이루니 하나가 되니 자녀가 효자 되더라. 형제 우애가 있더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다. 이 복을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너무도 귀한 약속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내 마음이 일심으로 화평만 이루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대로 하나가 돼요. 부부도 하나 되고. 왜? 하나뿐인 건 모으면 하나뿐이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뭉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 일심뿐이요. 그래도 아내밖에 없다 이 말이요. 이게 되고 나면 일심이 되고 나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능력을 줘요. 여러분 두 개를 할 때는요 그럼 돋보기로 태양에다 이래 놓고 돋보기 초점 맞춰보세요. 흐트러지면요 불이 안 타요. 초점 딱 뭐 하나만 딱 보면요 구멍이 빵고 나면 연기가 팍 솟아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아, 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로 가정에 달이기 전에 삶 전체가 밤낮 가정에 달 그런 건 십자가로 기초요. 기초. 아, 네. 가정이 잘 돼가지고 자손이 더 잘 돼요. 아, 네. 이놈으로 살 때 능력이 다 나온다. 아, 네. 부족한 종이 능력 나올 때 가정이 잘 됐을 때 나와요. 아, 네. 여러분이 지금 능력도 받아 능력 안 받으면 자기 병도 못 건쳐. 자기 속에 귀신도 안 떠나요. 집안에 귀신도 안 떠나.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능력 받으면 다 풀려. 그렇게 나만 풀리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태운 사람은 딴 사람도 갖다 태우면 아이 뜨거 이래요. 그 능력을 받으려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나도 내 자녀가 다 받아야 돼. 아멘이지요. 그래서 자랑할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십자가를 잡아 뛰나노이 되나? 십자가가 그 들어가는 주님 만나는 길에 문인데 그 놈을 다 잡아떼고 콘크리트 돌로 막아놨으니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 이게 가짜들 교회 지금 발광치는 모습이 얼마나 안 되면 그 짓을 하고. 여러분과 저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와 만사 사이다. 이 화만 이루면 만 가지가 다 된다. 그 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십자가 피로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비밀로 된다. 4단계 해결로 된다. 그래 되면 하나님과는 화목이다. 하나님이 두 길로 된 게 나 아니야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그 예수님께서 요도 길이고 요도 길이고 아니요 하나요. 그렇게 거리 가다 앉았어도 하나님 만나고 그리 달려가도 하나님 만나고 그 길은 하나님과 화목 때 만나는 길이다. 이게 바로 화평 화목이요. 자 다시 한번 들리고 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일심 내 마음이 화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꼭 이뤄준다. 그렇게 예수님은 100%니까 나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할 건 하는 비밀 4단계 해결만 하면 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달 무슨 소리를 해야 그래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요.
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건 이것뿐이다. 뭐가 자랑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 여러분 찬성할 때 보면 똑똑해. 십자가 십자가 내가 가르치지 십자가 십자가 그러놓고 묻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참 왜 안 됐느냐 이 말이요. 이게 내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 합해인데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이 말이요. 그래 하나님께는 화목으로 예수님 그 길로 화목으로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짓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나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할 내 죄 때문에 나만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내 자식들 효자 됩니까? 딱 두 형제뿐인데도 그따 한 놈을 죽이고 난리예요. 가정에 문제가 어디서 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내 죄를 자백하죠. 오늘 이 복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 오늘 한번 해보자 이 말이요. 내 마음을 갖다 화평으로 일심으로 만들어 보자 이 말이요. 능력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 말이요. 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비밀이지요. 야, 골로새서 2장 2절 찾아요. 그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뭐 종교가 어디가 같아요 같기는. 십자가가 없고 주님이 없는데 뭐가 같았냐 이 말이요.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거 된다 이 말이요. 목사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까요? 나 이 교회 온 지 5년째인데 오늘 돼요. 지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의 가정이요. 만복을 다 받는 삶이다 이 말이요. 이 복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이거 받아 잘 되자 이 말이요. 그래 이래 좋은 걸 놔놓고 왜 귀신 소리만 듣고 앉았어 때도 하는 소리로. 그래 오죽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네 자랑할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 십자가가 왜 자랑 안 하고 없어졌나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자랑하라 했는데 십자가 자랑하세요. 십자가 왜 자랑해야 되냐?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나부터 행복하고 내 자녀들까지 땅에 있는 멀리 흩어진 가족도 짐승까지도 다 되버려요. 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보면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은 화목이 안 돼 안 돼. 이게 내가 화평을 이루면 다 되버려요. 이럴 때 남이 설설해요. 뭐 귀신들도요 잘 된다 소리엔 되게 온다고 또 따먹고 가서 탈이지.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 오늘 끝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찾으시죠. 자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이 십자가 그 피가 첫 번째로 그리도 그 피가 흘러서 나에게 화평을 준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걸 하면 어째 되느냐? 그 밑에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이 마음에 죄 짓는 하나님과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나도 마음이 2중 3중으로 대비리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귀신한테 못 이겨서 그렇다 이 말이요. 남자나 여자나 귀신한테 못 이겨 그래요. 그 이놈을 오늘 끝낸다 이 말이요. 둘 서위가 만족해야 되는데 귀신이 그랬을 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놈 귀신 못 이겨서 그래 살던 인생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만 딱 되니 하나의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내가 이래 되면은 부모 죄값 때문에 자녀가 형제지간에 죽이는 게 바로 창세 때 나왔다면 형제 우애가 있어진다 이 말이야. 효자가 된다 이 말이요. 이 복을 받아야 가정의 달이 돼요. 가정의 달이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귀신 들어 있는 건 자기만 알아요. 이 4단계 해결 안 하면 다 귀신이요.
일심일도가 아니면 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누구 흉 보지 마라 이 말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기 때문에 흉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4절 그 죄를 네 죄라고 회개기도 해서 네 복 받아라 이래놨어.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요. 그러면 어쩌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일심일도가 네 마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그 다음 절수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흉이나 보고 비방이나 했지 내 죄라고 회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버려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식인다. 자손 3, 4대까지 사형식인다.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죄를 자백하고 내 마음을 일심으로 이거는 그러더니 필요 누구든지 죄만 자백하면 되게 돼 있으니 되면 하나님이 괴롭히던 게 없어지니까 이제 네가 날 안 괴롭히네. 내가 이제 너 도와줄게. 이사야 59장 1, 2, 3절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돕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지혜가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귀신들아 땡 지혜로 천국 가는 게 어디 안에? 하나님 비밀 안에.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 일심 합평이 이루는 여기에서 천국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지식이 나와. 안전벨트가 일어나고 암환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렸던 게 떠나가고 축복만 받게 되는 이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아멘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비밀 안에 있다. 그거로 거치는 게 아니다. 너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감춰놓은 보아 다 줄게. 그렇게 하나님 비밀 4단계에게 내 마음 일심되면 천국 가는 지혜 없고 기적 일어나는 지식 없고 이 지혜 지식은 잠언 2장 10절 마음에 들어가는 지혜 지식 머리로 들어가는 귀신 IQ로 배우는 혼으로 배우는 초등학문 귀신 악이든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니고 마음의 지혜 지식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며 천국 가는 감춰놓은 보화 복 다 받는 이 복을 가져야 가정의 달이 없어도 산다. 이걸 계속하는 게 부산 제일교회다. 그렇게 항상 가정이 잘 된다. 자손이 잘 된다. 더 잘 되고 더 잘 된다. 이 복 다 받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행복은 가정에 달 되기 전에 나부터 행복해야.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 뭐로? 화평으로.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는 비밀 4단계에게. 그래서 4분질째 깨닫고 4분질 하나님 괴롭힌 거 빌고 4분질 내 마음 내가 찢어놓은 거 다이아몬드로 찢어놓은 거 그는 뭐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도 안 했어. 다이아몬드로 네 마음 네가 다 찢었다. 그래 그 다이아몬드만 해도 됐는데 뭘 신랑 보고 이거 안 사준다고 난리야. 그것도 받아가 뭐 하기라고. 강도나 따라댕기지. 여러분 됩니다. 강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도강이지요. 도강이 뭐예요? 강 건너는 거지요. 강 건너는 게 뭐예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강 건너가기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기도하고 살았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자녀 살리는 길도 이거밖에 없고 이 길로 모두 잘 되기 바랍니다. 4단계에게 이것만 바로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일심일도로 다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일심일도요. 그러면 나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했는데 말 안 듣다가 나 안 되고 자식 안 되고 그 이래놓고 가정의 달 행사 치른다고 됩니까? 어버이 살아신 제 그 부모들 참말로 땡이여. 나 이제부터 그 아내 왔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찬양이 나와야 돼. 부모여 신부부터 고쳐라. 찬양 부모여 신부부터 고쳐라. 찬양 자녀가 효자되고 형제 우위에 다 된다. 잘했군 잘했군 이래 돼야 되지. 개갱망망치치 이 복을 다 받아서 우리 가정의 달 정말로 잘 됩시다. 내가 살고 내 자녀 살리자 이 말이오. 아멘이지요. 오늘부터 톡톡만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제 일심만 하세요. 4단계에게만 하세요. 그러면 내 죄가 없으면 자녀는 효자 돼요. 그게 바로 폐역죄 용서로 자녀가 효자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효자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4단계 해결 바로 안 하고는 효자가 없습니다. 왜? 괴롭기 때문에. 돈 주니까 그때 좋아하는 거죠. 받는 순간에 벌써 괴로워져요. 그렇게 자녀가 주마는 돈을 지금 재산을 집을 한 채 물려주는데도 이놈이 금방 얼굴이 시뚝버뜩이고 근본이 이래가 있는데 부모 죄값으로 이래놔놓고 그따 재산 나눠준다고 가가 웃길 바란다면 착각하지 마라. 여보께 착각하지 마. 뭐 계산는데 그것도 좀 이제 단일 좀 올려. 착각하지 마. 부모 죄로 자식 부려요. 형제지간에 죽여. 그런데 뭐가 거기서 부동산 나눠준 게 뭐 효자라고 천만에 한테 모아놓고 비빔밥 먹인 게 된다고. 아니요. 부모 회개해야 돼. 부모가 안 계시는 분 자녀가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해야 돼. 여러분 가정의 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바로 깨닫고 바로 하면 항상 행복한 사람, 항상 행복한 가정, 항상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도움받는 가정, 모든 것 다 받는 능력의 종의 가정, 이 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분간 기도해요. 내 마음에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1분간 오금만 당하면 하나님이 화평이 이루어요. 일심이 되게 해요. 그 순간 자녀는 효자 됩니다. 형제 우애가 있어요. 가정의 달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자. 아멘이지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1분간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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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안 된 것 오늘 철저히 회개하여 내 아버지 앞에 자백하게 하셔. 나도 되고 내 자녀가 되게 하는, 형제 우애 있게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 아버지가 자랑하락한 이 말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의 아버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죄가 들어 나를 괴롭혀 이중인격으로 귀신의 종도로 됐고 내 죄 때문에 부부간이 원수로 살았고 내 죄 때문에 자녀들이 불효했고 내 죄 때문에 형제 우애가 없던 걸 오늘 이 시간 끝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자랑으로 끝을 보게 하옵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문,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효자 되며 형제 우애 있는 가정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